원한 맺힌 새 한 마리가 궁중 떠난 뒤로 외로운 몸 짝 없는 그림자가 푸른 산속을 헤맨다. 밤이 가고 밤이 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가 가고 해가 와도 하는 끝이 없구나. 영월 청령포 험준한 암벽은 못다 이룬 성군의 꿈을 가로막은 벽과 같고 삼면을 휘어감으며 흐르는 동강의 물줄기는 한맺힌 어린 임금의 눈물을 떠올리게 한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 비운의 임금 조선 6대왕 단종의 마지막을 품은 청령포에는 그의 처연한 오열을 들었을 충정의 관음송과 사무친 그리움으로 쌓아올렸을 망향탑이 텅 빈 단종 어소를 지키고 있다. 1452년 12살의 나이에 단종은 문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6대 왕이 된다. 1453년 계유정난 즉위한 지 1년 반 만에 단종은 왕위 찬탈의 야심을 품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정권을 빼앗긴다. 그리고 1455년 결국 왕위를 세조에게 양위한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안에 떨었을 어린 왕 단종. 세종으로부터 단종의 보필을 당부받은 신하들은 단종의 복위를 도모한다. 그러나 그들의 거사는 결국 발각되었고 그들은 참혹한 최후를 맞는다. 영월로 향하는 유백길에서 단종은 이들 사육신을 위해 눈물을 삼키며 큰 절을 했다고 한다. 1457년 상왕에서 노상군으로 강봉된 단종은 결국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다. 단종의 유백길은 그의 마음만큼이나 험난하고 고단했다. 천근같이 무거웠을 그의 마음은 유백길 곳곳에 아직까지도 깊이 새겨져 있다. 그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굽이굽이 휘어진 험준한 군등치와 배일치제를 넘어 물길을 돌고 돌아 7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한다. 나룻배 없이는 아무도 드나들 방법이 없는 천혜의 유배지. 단종은 이곳 청령포에서 두 달간의 유배 생활을 한다. 관풍헌, 이곳은 17 임금의 최후를 간직한 곳이다. 단종은 홍수로 청령포가 물에 잠기자 두 달 만에 관풍헌으로 처소를 옮긴다.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단종은 17세의 일기로 이곳 관풍헌에서 사사되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 울어 밤길 예놓다. 사사된 단종의 시신에 손이라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세조의 지엄한 어명에도 굴하지 않고 강물에 떠도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이가 있다. 영월의 호장이었던 엄흥도 그의 충정으로 우리는 오늘날 단종의 묘를 만나볼 수 있다. 1698년 숙종 24년에 노상군에서 단종으로 추복되었으며 능호는 장릉으로 정해졌다. 어린 임금의 한이 서려 있어서일까
이곳 장릉에 참배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속설이 전해져 온다. 해마다 4월이면 영월 장릉에서는 단종문화제와 단종제향이 진행된다. 전통 6년 경복궁 용궁 자선당에서 태어난 조선 최초의 적군자임에도 숙부인 순양대군에게 3년 만에 왕위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유배의 땅 영월에서 짧은 생을 다하셨다. 비운의 왕 단종의 한 많고 애달픈 생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각종 문화 행사를 겸한 문화제로 치러진다. 550여 년 전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왕 단종은 이제 충절의 고장 영월에서 그를 기억하는 많은 백성들을 굽어 살피며 잠들어 있다. 세종대왕의 사랑을 독차지한 손자이자 가장 완벽한 조선 정통 핏줄의 유일한 왕. 조선 역사상 가장 비통한 짧은 생을 살다 간 왕. 단종의 애달픈 역사가 동강의 물결과 함께 오늘도 영월을 휘감아 흐르고 있다.